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. 필 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어떤 키워드인가요? 예, 오늘은 그 튜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뭐 최근에 이제 그 이 튜닝 시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2014 오토모티브 위크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런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오늘 키워드를 튜닝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, 튜닝하면은 지난 주말에 일산 컨텍스에서 열렸던 것 같은데 6만 명이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정부에서 도 튜닝 활성화 방안 대책들을 내놓고 있던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예, 뭐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. 이제 올해 그 1월 7일자로 네. 이 자동차 관리법이 이제 공포 지금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튜닝 활성화 방안의 그 주요 내용을 본다면은 일단 그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갖다가 이제 완화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튜닝 규제의 그 품목을 갖다가 지금 명시를 이제 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명시된 어떤 그 제품 그 외에는 이제 모두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네거티브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튜닝 승인 절차도 이제 간소화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 튜닝 부품 그 인증제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그 대체 부품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좀 인증되지 않은 부분들 인해 가지고 뭐 사고의 위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품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인증제를 통해서 안전성을 이제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튜닝 모델 이 개발 지원도 지금 그 이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들, 튜닝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. 좀 그 커질 수 있는, 성장할 수 있는 좀 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튜닝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꽃이 필수록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. 예, 먼저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종류를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먼저 튜닝에는 이제 빌드업 튜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빌드업 튜닝이라고 한다면은 뭐 잘 아시는 뭐 그 냉동차라든지 또는 뭐 소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튠업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을 개조를 하기 위해서 뭐 엔진이라든지 브레이크 쪽에 지금 그 튜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레서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이제 외관을 갖다가 좀 바꾸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튜닝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드레서 튜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바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에어댐 같은 이러한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금 그 수혜를 좀 입으면서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역시나 이렇게 튜닝 시장이 꼽히면서 수혜를 찾기에는 부품주가 제격일 것 같아요. 이미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부품주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걸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튜닝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뭐 이미 한번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금 기업들이 지금 국내 그 시장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. 뭐 대표적인 그 종목들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외장재라고 하는 부분들의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주 그 수혜를 지금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유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이스테리온 휠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라든지 또는 콘솔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탑차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탑차 같은 경우에도 네. 아무래도 어떤 승인 절차라든지 간소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뭐 동원금속이라든지 또는 뭐 세종공업 그리고 이제 대유 에이텍 뭐 삼목강업 등이 지금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업체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튜닝 시장이 좀 드레스업 좀 외장재 쪽으로 좀 그 성장이 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. 이런 좀 외장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지금 그 업체들이 1차적으로 좀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튜닝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 수혜주를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우선 대유신소재와 에코플라스틱, 오텍, 그리고 동원금속과 세종금속, 대유에이텍, 뭐 삼목감옥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시는 종목이 있다던가 또는 튜닝 시장 개화하면서 이 종목만큼은 꼭 봐야 된다 이런 종목이 있다면요? 네, 일단 뭐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. 네. 뭐 자동차의 어떤 완성차 업체의 어떤 그 흐름과 함께 또 이 부품주들도 이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 에는 뭐 최근에 기술적으로 이제 뭐 전고점을 좀 돌파해 주면서 좀 고점이 좀 높아지는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 그 튜닝과 관련해서 이제 머플러를 갖다가 뭐 생산한다라고 하시고 있지만은 지금 이러한 그 튜닝 외에 튜닝 시장에 더 성장
그 외에 그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이 자동차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좀 세종공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그 외에도 이제 오텍 같은 종목도 지금 이 특수 차량을 갖다가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텍 같은 경우에 또 자동차랑 좀 약간은 좀 무관한 또 여름철 수혜주로 볼 수 있거든요. 또 오텍 캐리어라든지 이런 네. 에어컨을 만드는 이런 또 이제 그 내용들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텍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세종공업과 오텍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가 흐름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점쳐볼 수가 있을까요? 예,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전전날은 좀 다소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었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좀 강하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1차 매물벽에 대한 저항 부분들은 뭐 완전히 뭐 소화를 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져 갖고 시장을 좀 주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드렸었던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이제 그 전고점 오늘 그 최근에 고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고점 부분은 아직은 이제 돌파하지 못했거든요. 뭐 이것이 이제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뭐 추가 상승을 뭐 기대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동차 튜닝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 수혜주를 제시해 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도 오텍이나 세종공업 등이 특히나 관심 간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.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